애들이 하도 이뻐서 내가 사진을 찍어줬어. 근데 그 사진을 왜 비밀로 해달라는 거야? 그럴 일이 있어서요. 이 사진은 제가 잘 가지고 있을게요. 그래. 여기가 마지막 집입니다. 여기서 또 보네. 자네분이 이 집이 맞네. 민준이 데려간 아주머니 이 집에 살았던 거 맞지? 아니요.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. 그래? 그럼 내가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알겠지. 아까 부탁하신 거 있잖아요. 아무래도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. 그래? 근데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? 싫다고 했잖아. 아무래도 전무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. 잘 생각했어. 시간 끌 거 없이 바로 입을 맞춰야지. 가지. 참, 저 회사에 일이 남아서요. 퇴근하고 연락드릴게요. 어머님 용서하려고 했어요. 절대 용서하기 싫은데 불쌍한 당신 아들 생각해서 깨끗하게 입고 당신 아들까지 찾아주려고 했다고요. 근데 안 되겠네요.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. 나랑 같이 가서 재민이한테 사과해.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려와. 그럼 재민이도 용서할 거야. 왜? 회장님 아들이라도 찾았어? 못 가. 이게 내 대답이야. 여기서 뭐해? 뭐야?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었어요. 답답해서요. 할아버지 만나봤어? 아주머니 사진은? 사진은 없대요. 할아버지가 착각하신 거래요. 그래? 우리가 만난 이유 반드시 있다고 했죠. 그 이유 이제야 알았어요. 전 남구 씨를 사랑할 수 없어요. 우리 결혼할까요? 미안해요, 남구 씨.